제목은 불행을 사는 여자예요. 언니는 꼭 불행을 사는 여자 같아. 불행을 사는 여자? 나는 불행하게 사는 여자, 언니는 그 불행을 사는 여자. 내용은 애거서 크리스티가 메리 웨스트 맥콧이라는 필명으로 집필한 봄에 나는 없었다라는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봄에 나는 없었다의 주인공 조에는 완벽한 주부죠. 다정한 남편,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그야말로 완벽한 여자. 그러던 어느 날 조에는 사막에 갇히게 돼요. 기상 악화로 인해서 기차가 수리될 때까지 꼼짝없이 사막에서 지내야 했죠. 처음에는 가져온 책을 읽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다가 여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지 작품 얘기하라니까 왜 남 작품 얘기야. 똥오줌 좀 못 가린다 쟤. 그러다가 알게 되죠. 자신의 삶이 다 가짜였다는 걸.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은 여자의 강박적인 성격을 견디는 남편의 희생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고, 모두가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피곤해했어요. 사막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죠. 현관문을 열기 전 여자는 생각합니다. 이 문을 열고 내가 남편에게 건넬 수 있는 말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죠. 두 번째, 아무 일 없다는 듯 나 왔어요. 여자는 결심해요. 남편에게 사과하기로. 난 이제 달라질 거야. 정말이야. 벅찬 감정으로 현관문을 연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왔어요. 라고. 그녀는 진실보다 자신의 삶을 지키는 걸 선택했어요. 주변을 불행하게 만들더라도 자신의 행복을 지키고 싶어하는 여자. 전 거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제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도 같은 선상에 있죠. 본인이 굉장히 행복한 줄 알아요. 아, 내 완벽한 남편, 내 완벽한 결혼 생활, 내 완벽한 삶. 너무 부럽지? 과연 그럴까요? 사실 여자도 알고 있어요. 남편이 그녀의 기대만큼 좋은 남자가 아니라는 걸.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 형편없는 남자라는 걸. 그러나 모르는 척합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게 진실 따위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녀는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듯 불행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죠.